그래프 하려고. 오. 여기 보이냐? 네, 네. 보이지? 네. 네. 자, 48번. y는 x 더하기 1승에 3x 더하기 k-12지. 네. 이 새끼가 사사분면을 뭐하래? 진하도록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려서 하는 거야. 자, 사사분면 진하라고 그랬으니까 사사분면을 표시해야 되니까 축도 그리자 이번에. 네. 어? 이거 맞는 거 아닌가? 맞지? 네. 아니야? 맞지? 맞죠? 제가 사실 PPL이에요. PPL. 자, 여기가 X축이야. 여기가 Y축이죠. X는 마이너스 여기. 네. 맞죠? 그 다음에 Y는 3. Y는 3 여기. 인정? 사사분면 지나려면 여기랑 여기서 그려줘야 되겠지. 네. 얘네 따라서 비상은 뭐야? 음수죠? 네. 비상 음수잖아. 맞아요. 맞죠? 아니 여기랑 여기서 그리면 사사분면 못 지나잖아. 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Y절편도 뭐야? 음수여야 되겠네. 네. 왜 이렇게 지나가면? 안 지나요. 안 지나잖아. 그러니까 Y절편도 음수여야죠. 네. 그럼 비상은 어떻게 하는데? 1분의 맞죠? 1분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K 마이너스 13이야? 네. 이게 음수니까 따라서 K는 13보다 작다지? 네. Y절편 이렇게 0 넣으면 돼요? K 마이너스 12 음수네? 네. 그러니 K가 10보다 작다죠? 네. 그래서 1부터 9까지 9개 있겠다. 좋아. 인정. 네, 인정. 인정. 49번은 비슷한 거 너네가 해봐. 네. 50. 몇 번? 50. 디스축이죠 X. 네. 디스축이죠 Y. 맞죠? 정근선. X는 1이야. 네. 그 다음에 Y는 2야. 네. 인정. 인정. 자, 그 다음에 여기 윌리엄스 이렇게 있네. 이 식이. 네. Y는 X-1분의 얼마? 3 더하기 2. 맞아요? 네. 자, 그래 놓고 요렇게 있는데 삼각형이야? 네. 아, 이 새끼 면적에 아, 둘레 최소값 구하라네. 네. 둘레. 야, 그럼 보세요. 그래프 위에서 점이 있는데 점은 좌표를 놓고 푸는 거야. 항상 점 두 개 있으면 그냥 알파벳을 이렇게 놓는 거야. X좌표를. 알겠어? 네. 이 관계식을 먼저 알파, 뭐 알파 더하기 이렇게 놓지 말고 그냥 알파벳을 놓으세요. 알겠죠? 네. 이 점을 하나 놓자. 그러면 t, t-1분의 3 더하기 2라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요 길이는 여기서 2 빼면 되죠? 네. 그럼 t-1분의 3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여기가 t죠? t에서 1 빼면 되네? 네. 이해해? 그럼 따라서 요 새끼 나중에 곱하기 2 하면 되죠? 저 최소값 구하래잖아. 네. 산술기야 쓰면 되겠어? 네. 산술기야 2루트 3. 3 인정. 네. 오케이. 자, 51번 몇 번? 51번. 자, fx는 절대값 무슨가? 절대값 2x분의 k의 빼기 3 인정. 네. 그리고 x는 0보다 크대요. 자, 이 새끼 x축 교점을 a라고 그랬고 그죠? 네. 위의 점 p에서 위의 점 p죠? 저 위의 점 p에서 수선의 발 맞죠? 그거를 h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q라고 그랬어. 맞죠? 옳은 거 찾으래. 그래프 그려줬네요. 그죠? 짜란짜란짜란 이렇게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여기가 A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갔대요. 맞냐 안 맞냐? 네. 이해함? 예. 맞죠? 그럼 여기가 Y는 얼마? 3. 이거 필요 없는 데 내가 그냥 써놨어. 알겠죠? 왜냐면 이 새끼 정근 이거 그린 거 Y는 빼기 3 아니야? 네. 빼기 3 맞지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Y는 빼기 3? 맞죠? X는 0, Y는 빼기 3가 그림이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네. 그 꺾어 올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점근선도 같이 꺾는 게 좋아. 네. 여기서는 필요가 없는데. 네. 알겠죠? 그럼 여기 위에 지금 P가 있는 거예요. 수선의 발 내린 게 여기가 Q다 이거야. 네. 인정? 네. 그 다음에 이거 할 수 있는 거. 이거 얼마예요?
이게 0인 거죠? 6분의 k 인정? 네. 이게 0인 거? 맞아 안 맞아? 네. 6분의 k 인정? 네. 오케이. 그럼 이런 상태야. 자, 기어 참이네. 맞죠? 네. 참이죠? 네. p의 x좌표가 뭐보다 클 때? 2분의 k보다 클 때야? p의 x좌표가 2분의 k보다 클 때? 네. 이 길이를 물어봤지? 2분의 k일 때 길이가 기준이 되겠네? 얼마야? 2분의 k 집어넣으면? 2분의 k 집어넣어봐. 짜잔, 약분 들고. 1분의 3이니까 2지. 네. 여기가 2네. 여기는 아, 2보다 큰 거 느껴지죠? 네. 그리고 봐봐. 저 PQ가 3보다 작냐? 이것도 참이야? PQ? 어, 3보다 작고 참이야? 이게 여기가 아, 3이잖아, 그냥. 네. 정규선이 있으니까 3보다 작다도 나오지? 이해되는데 네. 알겠죠? 네. 자, 그다음에 x좌표가 k래요. 여기 x좌표가 얼마라고? k. 여기 x좌표가 k래. 그럼 k 집어넣으면 얼마야? k 집어넣으면 k 집어넣으면 2분의 5. 2분의 5. 네. 2분의 5. 인정. 네. 자, 이 상태인 거고 문제에서 AQP 이면적이래. 이면적. 네. 이면적이 뭐가 되래? 자연수가 되래요. 네. 그러면 2분의 1의 전면적은 여기가 k지? 네. k에서 6분의 k 빼면 6분의 5k 인정. 인정. 그 다음 높이는 2분의 5 인정. 네. 이게 뭐가 되래? 자연수가 되래? 네. 그럼 얼마야? 24분의 24분의 25k이죠? 네.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k는 24의 배수 24 곱하기 아, 1부터 4까지 가는 네. 그럼 4개 맞죠? 네. 인정해야 돼. 네. 100이야. K가 100이야요? 네. K 이하의 자연수 K. 어, 맞네. 네. K가 24 곱하기 1부터 24 곱하기 4. 100이야. 인정. 네. 좋아요. 뭐라고? 좋아요. 어. 승진이 이해 되냐? 네. 나중에 승진이가 회사 들어갔는데. 그죠? 어. 대리가 됐어요. 또 승진이가 승진했네. 이번에. 승진이가 승진했어. 자, 보세요. fx는 x-a분의 얼마? k 플러스 b야? 네.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킨데 x가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최대가 얼마고? 최대 5고 최소 얼마? 3. 3이요. 3이네. 그죠?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대요. 네. fx는 ffx는 뭐래? 뭐야 이게? x요. 이게 x래요. 네. 인정. 예. 그죠? 예. k와 a 더하기 b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야. 그려야죠? 네. 최대 최소로 관리수가 그래프로. 그죠? X는 A 인정? 네. Y는 B 인정? 네. K가 뭐? 양수 모르잖아. 네.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네. K가 음수. 이렇게, 이렇게. 인정? 네. X는 A, Y는 B. 2부터 3이네. 10이래. 2부터 3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이해돼? 네. 여기가 2고, 여기가 3. 또는 여기가 2고, 여기가 3. 어찌됐든 2일 때 최대 맞아? 네. 어찌됐든 2일 때 최대 맞네. 그럼 F2는 얼마? 5야? 맞아? 네. F3은 3이야? 네. 맞죠? 자, 여기도 2부터 3까지. 2부터 3까지. 3일 때 최대는 어차피? 네. 그럼 F2는 3. F3은 얼마? 5.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어, 귀 아파. 자, 이제 풀자. 네. 자. 그러면 F2는 5. 집어넣어. F2는 5래요. F2는 5고 F3은 3이죠? 네.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2-A분의 K야? 네, 더하기. 야, 그런데 이게 뭐죠? 이 범위에서 이거 성립, 항상 성립한 거, 여기도 실수가 한두 개야, 지금? 맞아, 안 맞아? 여기도 실수가 한두 개냐고. 이해되는데. 그러니 이거는
F가 F 인버스랑 같아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맞다고. 알겠어? 실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네. 이해돼요 안 돼요? 네. 특정값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해돼? 네. 알겠죠? 따라서 여기 더하기 A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왜냐면 G 스스로 Y는 X 대칭이란 얘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냥 정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오, 네. 아. 이해해야 돼. 공정하죠? 네. 이게 5야? 네. 그러면 K는 여기서 5-A, E-A니까 A-5에 A-1라 쓸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쓸 수 있죠? 네. 인정하죠? 그 다음에 또 요새 씨 이건 또 뭐라 쓰면 돼? 이거는 A-3에 A-3이라 쓰면 되겠어? 네. 이해돼요? 집어넣고 정리한 거야? 네. 어, 그럼 이거 열리면 어떻게? 예부터 이해하면 돼? 네네. 맞아, 맞아. 그리고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지? 맞아? 네. 그럼 A제곱에 얼마? 마이너스 7A 더하기 10이죠? 네. 그럼 A는 1 나와요, 안 나와요? 아. A가 1 나오죠? A가 1이면 K 얼마예요? A가 1이면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K는 4예요? 네. 지금 K가 약하고 있어. 어? 된다? 이해되는데 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니까 6 맞아? 네. 그럼 있죠? 네. 이해돼야 안 돼요? 네. 자 이때는 집에 가서 해봐 나오면 네. 알겠죠? 네. 있으세요? 네.